박서현의 러브게임 보는 라디오 클릭하시면 뮤지컬 광염소나타의 새 주인공 켄, 력, 이지훈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. 헤매. 반전 포인트 하나씩 알려달라고 오유아님 외에 많은 분들이 요거 좀 집중해서 봐주세요. 뭐 이런 팬들이 또 기대하고 가잖아요. 네.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. 그 포인트가. 예. 어디에 가장 좋아하시는지. 글쎄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제 제이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제일 센 캔데 네. 그런 변화되는 부분들, 눈빛이 네. 변한다던가 목소리도 변하고 노래 스타일도 변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극 안에서 재밌게 찾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것. 또 켄 씨는 관전 포인트 어디 좀 집중해서 보면 될까요? 우리 별빛들이. 저는 우선 각자 근데 사실 각자 너무 달라가지고 네. 네, 다 뭔가 연기면 연기, 노래면 노래 그런 거를 그냥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기본적인 것들. 네. 네, 이지훈 씨는요? 저는 그냥 눈 크게 크게 뜨고 잘 찾아보셔야 돼요. 왜요? 아, 디테일. 네. 부분 있는 디테일. 많이 숨어 있고. 네. 나오는 장면이 아무래도 이제 J와 S가 이제 많이 끌어가다 보니까. 약간 조력자 역할이라서 네, 그런 분도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뮤지컬 배우들하고 이제 같이 다 섞여서 하는데 세 분은 다 이제 아이돌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창법 자체가 막 성악을 전공하고 이런 분들하고는 톤은 좀 다를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아이돌 창법은 또 다르잖아요, 사실. 아이돌 성악 창법 굉장히 밝죠. 그리고 느낌도 좀 다르고 성악하시는 분은 발성 자체가 다르니까. 네.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광염소나타의 음악들이 그렇게 뮤지컬 발성을 쓰지 않더라도 잘 어울려져요. 맞아요. 그렇게 팝 발성을 써서 부르게끔 만들어진 곡들이라서 너무 다행이다. 우리들한테는 좀 더 유리한 점들이 있긴 하죠. 아, 유리한 점이 더 많은 작품이다. 예, 성악 발성처럼은 안 하니까 중간 중간에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중간 중간에 그렇게 하고 싶어서 어디 넣었어요? 본인이 원하면서 어디에 넣었어요? 아까 같은 경우에 그 노래 이름 없는 사람 때도 그냥 뭐 너의 약간 음악 너의 손가 그 그리고 이렇게 완전 높이 올라가는 데에서 거기서 창법 약간 바꿔준 거예요. 사람 이러면서 막 약간 그래 그거 이제 본인이 원해서 이제 그렇게 맞아요. 해주는 거고 아니 혹시 푸른 바다의 전설 바보야 성악 버전으로 됩니까? 성악 버전으로 한 두 소절만 됩니까? 제가 너무 좋아 엄청 밝은 그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원래는 원래는 불러주세요 원래 널 사랑하고 있어 바보야 노래 잘해 나 이 노래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걸 성악 발성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? 널 사랑하고 있어 바보야 약간 이런 거 널 사랑하고 있어 바보야 아, 근데 죄송한데 이게 성악 발성인가요? 그냥 캔인데 그냥 느낌 그냥 느낌상 오케이 여러분들 그냥 느낌상입니다. 캔이 저기 S로서 부르는 노래. 그럼 아니 근데 충분히 제 귀에는 다르게 들렸어요. 충분히. 아 역시 성악을 배운 적은 역시 어린왕자. 자 원래 어디 부분을 해야만 좀 성악 버전으로 우리 어린왕자는 성악 버전 제일 앞부분을 해야 되나? 그냥 약간 좀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. 뮤지컬은 가사 전달이 조금 위주라서 그렇죠. 그냥 가요는 좀 이게 발음을 좀 쉽고 정확하게 전달을 하려고 그렇죠. 하죠. 어린 왕자가 내게 말해서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렇죠. 약간 뮤지컬은 어린 왕자가 내게 말했어 그러니까 말했어 약간 이런 느낌 하는 절 다 찍어줘야 되는군요. 뭐 소리 위치나 이런 건 그렇죠. 비슷하지만 단어들을 정확하게 씹어줘요. 그래야지만 관객들이 들리는군요. 말을 했다는 게. 아, 어린 왕자가 말을 했구나. 어린 공주가 아니구나. 약간 이렇게 누가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. 진짜 세 분의 성악 발성 너무 잘 들었습니다. 아니 너무 와닿네요. 이준 씨도 확 하니까 너무 그게 와닿네요.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제 뭐라 묵직하게 좀 들리죠. 재밌어요.